과학자는 세상의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져야 해. 특히 그 호기심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줄 알아야 하지.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적 기질을 타고났어.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렸지. 선생님이 그때 가장 재미있게 봤던 만화는 아기천사 두두였어. 하마처럼 생긴 두두가 우산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였지. 그걸 보며 생각했어. 진짜 큰 우산을 쓰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을까? 아무리 과학자 선생님이라도 쉽사리 시도는 해보지 못했었단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어. 잠깐 비가 그치고 바람만 몹시 불던 때 친구와 함께 신난다며 놀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두두가 생각이 난 거야. 나에게는 우산과 바람과 건물 옥상이 있었지. 그래, 나는 2, 3층 정도 높이의 건물 옥상에 올라가 우산을 펼쳤어. 친구는 말렸지. 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었어. 이 커다란 우산이 나를 날도록 도와줄 거라는 믿음 말이야. 그리고 나는 하늘로 뛰어올랐어. 어떻게 되었냐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정말 천만다행으로 눈으로 떨어졌고 머리를 안 부딪힌 덕에 몇 군데 깁스를 하고 끝이 났어. 물론 내 기억은 아니고 친구의 말이 그랬어. 우산이 뒤집어지는 동시에 나는 정신을 잃었거든. 우산이 뒤집어지는데 바로 알겠더라. 내 실험은 실패했다는 것을. 가설 검증 완료된 거지. 아, 아프진 않았냐고? 깁스한 곳은 사실 아픈지 잘 모르겠더라고. 대신 정신 차린 걸 알자마자 엄마한테 맞은 등짝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아팠어.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 궁금한 것은 직접 해보기 전에 꼭 먼저 찾아봐. 직접 실험할 거라면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안전하게 하도록 해. 여전히 나는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과학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 나와 같이 호기심을 가진 친구들에게 말해줄게. 옥상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 절대 금지.